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또 뉴스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찬또 뉴스 채널 또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한글특별전 창간이 11월 12일 개막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글 관련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된 이번 미술 전시는 서울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전관과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찬원님을 비롯한 트롯맨 6명의 얼굴과 노래 영상이 가사와 함께 오방색 한글 타일로 제작된 강익중 작가의 트롯 아리랑이란 작품을 11월 12일 한 여성 관람객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찬원님과 영탁님은 11월 18일 이 작품을 찾을 예정입니다. 개장과 거의 동시에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화가로도 활동하는 성파 스님은 이 전시 보려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채비했다며 고대와 현대, 시각과 청각을 망라하며 기억의 순간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문화의 발상과 이후를 제시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1착으로 전시장을 찾은 이재원 황창배 미술관장 역시 보통 전시와는 차원이 다른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찬원님의 진또배기, 임영웅님의 보랏빛 엽서, 영탁님의 막걸리 한 잔 등 미스터 트롯 가수 6인의 노랫말과 6곡의 아리랑 가사로 오방색 한글 타일을 벽면에 12m 길이로 펼쳐낸 강익중 작가의 대작 트롯 아리랑은 중년 관람객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트로트가 작품에서 흘러나와 서해박물관 1층을 가득 메우며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친구 5명과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60대 한 여성은 작가의 기존 작품에 트로트 음악이 더해지니 훨씬 신명이 난다며 연실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장미꽃 한 다발이 작품 옆에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감동에는 국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영국 코로넷 극장 안다 윈스터 예술감독은 거대한 과학성과 예술성의 여러 사례를 마주했다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전시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방송인 김성주 씨가 기억의 순간 오디오 가이드로 참여하며 제작 의도와 작품에 숨겨진 의미 등을 친숙한 목소리로 소개하게 됩니다. 개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가이드 온을 내려받아 손쉽게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 전관과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열리게 되는 기억의 순간 전시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찬원님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어선 마을 어디에 서서 마을 내 평안함을